탑골공원의 길을 좀 바꿔가게 이걸 들고 탑골공원을 한 바퀴 돌아서 우리 순국 선열들의 귀가 있는 탑골공원의 길을 오늘 받아가지고 우리 건강하게 윤석열을 타도하도록 합시다. 예, 한 바퀴 돌아보죠. 여기가 바로 탑골공원인데 3일 운동 정신이 깃드는 곳인데 윤석열은 골속까지 일본 물이 꽉 찬 후쿠시마 그 핵 오염물을 방류해도 말 한마디보다는 그런 이 친일 이명박보다 더한 것 같아요. 오사카 출신 이명박보다 윤석열이 그 친일에 대해서는 뼛속까지 골속까지 차 있는 자 같아요. 이런 일본한테 한마디 못하고 일본 자위대를 끌어다 대한민국 전쟁을 휴차하는 윤석열은 타도하는 길밖에 없다. 탑골공원의 어르신들도 자식 손주들이 전쟁에서 죽지 않게 하려면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는 데 힘을 모아주세요. 옳소. 끌어내려야 좋지 이 사람아. 저 영감은 저 정신없어. 그런 영감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아직도 반성을 못해 영감들아. 이런 개새끼. 이런 박경원 같은 놈의 새끼들. 야 이 박경원 새끼들아. 못한 말이야. 윤석열 짓고도 아직 반성 못하는 인간들이 이 개새끼도 아니고 박경원 새끼지. 네 우리가 3.1 운동 정신이 깃드는 탑골공원의 길을 받아서 윤석열을 뒤집고 6월 안에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옳소! 아니 윤석열 죽고 반성 못하는 이제 죽기밖에 더해. 바퀴벌레 같은 탈출해 받은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 하지 마 갑시다. 나보고 개새끼라지 않아. 저 생각도 못하는. 아니 윤석열 죽고 아직도 반성 못하는 건 개새끼도 아니고 탈출해 받은 바퀴벌레지. 맞다 말겠구야. 잘못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사람이 잘못하면 반성을 할 줄 알아야지. 잘못하고도 끝까지 잘했다는 인간들이 그게 인간이냐고. 벌써 반성을 해라. 윤석열 찍은 사람들 누가 말겠구야. 어떤 놈이 어떤 새끼야. 누가 말겠고 그래 임마. 잘못했으면 가만히 있지. 건방진놈 같으니 니가 이마 나라 망하면 너는 뭘 거야 임마. 니 바퀴벌레 같은 놈아. 예 고맙습니다. 예 바퀴벌레 같은 삶은 살지 말아야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이 새끼야 개새끼야. 이 바퀴벌레 같은 새끼야. 니가 윤석열을 찍어서 대통령 만든 새끼가 야 이 바퀴벌레 같은 맛도 못 얻는 놈아. 너는 피를 막다 죄질 거다 임마. 이리 와봐 임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의장대가 우리를 환영해주고 있어. 여기가 3.1 정신이 있던 곳이지 이 사람아. 이 사람이라 왜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당신이 동물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탑골공원에 내가 정신교육을 시키고 가는 중입니다. 정의당이 보고. 여기 탑골공원이 원래 그 저 숙골들이 많아가지고 이명박 지지하고 박근혜 지지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태클 받은 놈보다 우리를 박수 쳐주고 응원하는 분이 90%야. 아니 점잖은 분들은 응원을 해주는데 보면은 아주 험상궂게 빌어먹을 놈들은 우리를 욕하고. 네, 제가 오늘 우리 두 어르신이 걱정돼서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탑골공원에 우리가 응징 민족 정기 순국선열의 정신을 여기서 길을 받고 또 여기 탑골공원의 숙골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켰어요. 2008년도에 많이 했는데 몇 년 만에 15년 만에 드디어 교육을 또 한 번 시키고 정신교육을 시켰어요. 정신교육 시키고 내가 험하죠. 욕 잘하죠. 아니요. 저 사람들은 강하게 보여야 안 덤비지 조금만 약점 보이면 막 때로 달려들어요. 정의를 향한 하나하나의 촛불이 고난과 역경, 투쟁의 긴 터널을 지나 스스로가 언론이 되어 마침내 100만 명의 행동하는 양심, 그리고 100만 명의 서울의 소리. 민중이 키워낸 서울의 소리.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서울의 소리. 100만
서울의 소리. 모든 국민이 기자가 되고 언론이 되어야 비로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기조로 출발한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가 100만 구독자 달성으로 주요 대한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 모든 구독자가 직접 취재 기자가 되어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진실을 알리는 메신저이자 후원자로 동참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역사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100만 구독자와 함께 100만 등불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100만 나침반이 되어 국민 여론의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100만 구독자가 양손을 뻗어 300만이 되고 8천만이 되어 민족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여러와 같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